이제 5월인데요. 설악산 고지대에는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는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기습적인 소나기가 내려 시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봄 날씨가 왜 이런 걸까요?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봄이 한창이던 설악산이 다시 한겨울로 되돌아갔습니다. 3cm의 한방눈이 쏟아지며 하얀 겨울왕국으로 변한 겁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대피소 주변 나무에는 눈꽃이 폈습니다. 고지대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면서 중청대피소를 비롯한 고지대 일대에서 3cm가량 눈이 쌓였습니다. 봄을 무색하게 하는 날씨는 내륙에도 이어졌습니다. 오후 들어 갑자기 먹구름이 낀 수도권 지역.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더니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에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손톱 크기의 우박이 떨어지자 놀란 시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뛰어 대피합니다. 서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낮 동안 일사효과가 더해지면서 상층과 지상 간의 기온차가 40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건조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져 우박이 떨어진 곳이 있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주 산간에 초속 31m의 태풍급 강풍이 기록됐고 남해안에도 초속 20m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대기가 안정되며 맑은 날씨를 되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요일에 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등 날씨 심술이 어린이날 연휴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